아, 이 동네 사시는 분입니까? 저는 오늘 새로 이사 온 민우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여우사촌 누나. 강동욱이에요, 제 이름. 아, 강동욱. 와, 이름 이쁘다. 아, 그러면 앞으로 동욱이 누나라고 부를까요? 진짜 기억 안 나요? 네? 뭐가요? 내가 누군지 기억 안 나냐고요. 우리 어제 요 앞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아파요? 네? 머리가 아파가 내일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아파요. 멀쩡해요, 전. 근데 와, 내일 기억을 못해요? 민셔봐! 아버지! 맞네, 민서방. 민서방.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니겠는데 어디 갔다가 왔노? 전화번호도 바꿔보고 연락도 안 되고 네 내한테 이럴 수가 있는 기가 진짜. 아, 이 손 좀. 야, 왜 와, 이래 낭같이구나. 아, 우리가 보통 사이였나? 내가 니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니 진짜 모르나? 니 내한테 이래 섭섭하게 하면 내 진짜 확 비낀다.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어제 여기 슈퍼 2층으로 이사 온 민우진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장인어른이 아이고. 아, 그러고 뭐? 처음 뵙겠습니다. 일마 이기 어른을 놀리나 이게. 아! 아, 진짜 뭐 저런 싸가지가 다 있노? 아, 네가 싫으면 싫다카지.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작을. 저 집에 먼저 들어가라, 오가. 아버지 글마 좀 다시 좀 보고 올게. 와요. 와 다시 보고 올라가는데요? 또 때리려고요? 그래, 절마 저거는 그냥 때릴 게 아니라 몽둥이 같은 걸로 패야 된다.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우지 선생님한텐 그러지 마세요. 아, 지가 의사 한번 다가. 의사면 이래 사람을 함부로 우롱해도 되나? 우롱이 뭐예요? 우롱? 우롱이 뭐냐 하면 우롱이라는 차가 있다. 중국 요리 먹을 때 먹는 거. 일마 이게 아무래도 선순 같다. 기억 상실 수법. 이게 옛날에 이 거머리같이 달라붙는 여자 띠낼 때 써먹던 수법이거든. 일마가 그 수법을 또 왜 알았죠? 그게 뭔 말이에요, 아버지? 아니다, 아니다. 아, 아이 뒷골이야. 내가 14살 먹었을 때 첫사랑 가시나한테 치있을 때도 이래까지는 안 보냈는데 일말을 왜 안 내보니 풀리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 우지 선생님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 예, 강태섭입니다. 저 우진입니다, 아버님. 누구라고요? 내 댁 같은 사람 모르니까 전화 끊읍시다. 혹 좀 전에 뭐라 했노? 아버님이라 했나?